네, 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멘트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공덕동에 나왔습니다. 공덕동에서 여의도 가는 코를 바로 잡고 출발 중이라고 있습니다. 네, 출발지 가서 영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뒤편일 것 같습니다. 호텔인데요. 특정하게. 예, 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너무 넓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예, 8시 4분입니다. 4.6km, 15분 걸려서 여의도 백화점 근처로 왔네요. 법인콜의 장점이 도착지가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콜을 타봤습니다. 좀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찾으라고 하는데 A6? 그래서 없어요. A6이었어요. A6이 아니라 알파맨 A였습니다. 산들하고 많이 헤맸네요. 네,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6분입니다. 제가 한 20여 분 얘기했는데요. 내리기 선사님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150명. 그냥 적당한 콜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너쪽이라 건너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통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입니다. 24km 40분 걸려서 평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역으로 가야 되나요? 한번 평촌역으로 이동하면서 세 번째 골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밀락 지구 가는 골 하나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밀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km 50분 걸렸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0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일산으로 넘어가는 콜 하나 잡으면 오늘 성공할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콜이 없어서 문발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문발로 가자. 1시 29분입니다. 37km 55분 걸려서 여기가 출판단지인데 특별히 움직일 수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도 한잔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콜로 얼마나 한 콜
로지 3권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